우선 너무 참 이렇게 마음이 엄마 마음이 아프다. 왜냐면 너도 알다시피 내가 3살, 4살 때부터 너를 떼어놓고 이렇게 엄마가 교도소 형아들 이렇게 보살핌을 하고 너한테는 참 어쩌면 고아 아닌 고아처럼 이렇게 살게 했는데 그 마음이 항상 엄마 마음 한곁에서 한켠에서 늘 이렇게 아프단다. 은혁이가 좋아하는 게 약식을 참 좋아하는데 또 오징어 볶음을 참 좋아하는데 자라가 오면 내가 약식도 해주고 오징어 볶음도 해줄게. 사랑해 준혁아. 방송 끝나면 자꾸 웃으세요. 어머니가 무슨 자선 활동을 하시나 봐. 제가 배속에 있을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셔서 우리 장현아들입니다. 방송에서 고아를 만들고 있어요. 단 한 번도 제가 부족하게 자랐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요. 항상 제 마음속엔 우리 가족이 항상 최우선이고 이제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언니는 모르겠네요. 네. 옥주현 씨랑 친구여서 언니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 아니죠. 몇 년 전에 81년생 저랑 한 달 차이라는 걸 알았는데 너무 언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언니라고 했어요. 갑자기 여자가 이러기는 언니와 딱 맞는 프로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언니가 워낙 활동적인 거 좋아하고 모험 같은 것도 좋아하고 해서 언젠가 한 번은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나가는구나 해서 저는 별로 걱정 안 되고 되게 재밌어하고 되게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정말 잘해낼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너무 재밌어해서 위험한 그런 모험을 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적당히 몸도 좀 사리면서 즐겁게 촬영하고 오길 바래. 여정이랑은 되게 오래된 친구고요. 운동도 같이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는 그런 친구입니다. 지금 그렇게 망가져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끝날 때쯤이면 모르겠는데 뭐 열흘 정도면 아직도 예쁜 모습이지 않을까. 네. 외국 가서 다 먹는 거. 오소방. 이거 간다고 했을 때 사실 왜 이제 가나 싶었거든요. 잘 다녀오리라 믿고 건강하게 몸 잘 챙기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길 바래. 화이팅! 진짜 감사합니다. 못하겠다. 어머 손석 씨 어떻게?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조효정 씨. 조효정 씨. 싫어요, 돼요? 그것도 안 되죠. 어색하죠. 굉장히 고맙고 미안한 딸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여정이가 호기심이 많고 굉장히 막 총명했어요. 밝고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느님 저런 선물을 나한테 줬나 싶을 정도로 병만 씨 우리 여정이가 어머 생각나시는 대로 얘기하시면 되지. 누구한테 부탁을 안 해봤어요. 여정이 부탁을 안 해봤어. 여정이 자랑만 해갖고 이거 안 해봤는데 풀샷을 맞고 봤잖아. 네가 여행 갔다 오면 사진 찍어서 엄마 보여주고 하잖아. 그렇게 빨리 보고 얘기도 하고 싶고 엄마랑 밤새 얘기했으면 좋겠어. 사랑해. 어머니 그 멘트가 인상적이다. 항상 자랑만 했지 부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나 깜짝 놀랐어. 엄청난 자랑 아니시냐? 아 진짜 땅콩이라고 하시거든요. 땅콩 와서 잘하고 있어요 여전히. 잘 졸기도 하고 여전히 많이 웃고 와서도 선수 씨한테 재밌는 얘기 많이 해줄게.
사랑해. 여기 좋다. 내가 친구처럼 이렇게 생겼네.